한자문화권과 노벨과학상. 한자문화권 내 국가 내부에서 연구를 수행해서 노벨과학상을 받은 학생은 모두 22명이 전부입니다. 일본에서 20명, 중화권에서 2명입니다. 집계를 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벨상을 주는 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거해서 따져보면, 한자문화권은 22명, 범어문화권은 1명, 아랍어문화권에서는 2명입니다. 출신 지역 혹은 학위를 받은 대학이 어딘지 따지기도 하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시절 반짝했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것을 그후 수십 년 동안 이론으로 정립하는 매우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때 해당 문화권이 쌓아놓은 언어 축적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제시한 숫자의 의미는 성과를 낸 문화권역과 출생 문화권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을 예시로 들면 10명 수상자 가운데 2명만 중국 및 홍콩의 대학교 및 연구소에서 연구 중이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미국의 학술기관에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학자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은 경우에서 인용하는데 기초과학 연구자 사이에서 보면 언어 축적이 충분히 되어 있는 기초통문, 곧 영어만 익히고 미국 혹은 영어로 연구할 수 있는 유럽의 기관이나 대학에 합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찾아냈던 아이디어를 이론으로 정립할 때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할 때 오로지 그저 영어만 할줄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 문화권역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한자문화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의 대학교 및 기업과 연구소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모두 언어 축적 덕분입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일본어로 축적해 놓은 지식 축적량이 영어 다음으로 많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놓치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듯이 라틴어 문화권역에는 영어 말고도 독어, 불어 등 유럽 제어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홍콩까지도 영어 권역으로 푼다면 미국, 중국의 노벨 과학상 중 내부의 언어 축적에서 나온 것은 중의학자 단한명 말고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룩한 성과는 대단하지만 왜 이렇게도 라틴어 문화권역과 비교해 한자 문화권의 성과가 낮은가를 따져보면 결국엔 한자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한국은 왜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힐난할 수 있는데 기초과학 분야 선진국 면면을 보면 쉽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계 2차 대전 당사국, 곧 G7 국가에서나 수상자가 나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치렀었고 그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산업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들입니다. 전쟁 발전론 측면에서 보자면 위 도표에 나온 연합국과 추축국 나라들은 전쟁을 치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원을 무기 개발, 곧 기초과학에 투자했습니다. 이른바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초과학의 토대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2024년 현재 그들만큼 기초과학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세계 2차 대전을 치를 때처럼 말 그대로 나라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지세븐 국가 중에서도 이미 만들어 놓은 기초과학 인프라 유지 비용 자금이 부담되어 철거하는 마당에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투자한 한국에게 성과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본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러시아보다 앞서 산업혁명 물결을 받아들였던 국가임에도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세븐을 제치고 미국과 G2 소리를 듣고 있는 중국을 보면 중의학에서 나온 노벨상 말고는 자생적 기초과학 성과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라틴어 문화권에 비해 한자 문화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이 적다 보니 곧바로 돈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보다는 곧바로 돈을 벌수 있는 응용과학에 집중한 게 무엇보다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적은 까닭입니다. 한국 경우에는 올해는 국가 R&D 예산이 깎였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과학기술 투자비를 집행한 국가입니다. 물론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 산업기술에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네이처와 같은 기초과학 저널에서 한국의 성과가 낮다고 비판하는 형국이지만 기초과학 성과는 적어도 반세기는 미친 척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한자 문학에서 이거 이룩한 나라는 일본 말고는 없는데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서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세수를 늘리지 못해 투자 금액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면서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3년 드디어 한자 문화권 R&D 총액이 영어권을 처음 넘어섰습니다.